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 비가 오고 날이 궂은데도 고구마 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이고 빨리 저를 불러요. 빨리 가자. 빨리 심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고 왜 비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 오는 그 시간 땅이 젖었을 때가 심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늘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항상 한 수 위. 농사하는 걸 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달아 보면서 아 그때 괜히 호미 들고 뒤따라가면서 두들두들 했던 것이 해계가 되고 아 참 어른들에게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젊은이가 복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 그 나이가 돼서 후회함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로 오늘이 지난주 오늘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천막을 쳤을 때 철거당하고 집으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는데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저 동사무소에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 천막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철거하지 않고 했으면 엄청 어려울 뻔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39년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깊은 결정, 더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편안한 것은 자녀 이상의 결정을 하는 부모가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떠신방에 있다가 추운 줄도 모르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야,
날이 춥다. 떳떳한 걸 입고 나가라 그랬다. 그러면 아이의 피로를 아이보다는 부모가 먼저 알고 입혀주는 거. 그것이 있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피로를 먼저 알고 예수 보내서 제 문제 해결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다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고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고생하기 싫어서. 세상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대로 가다가 보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고 또 그냥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려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면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 백성이 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르의 왕이 나오고 또 그 나라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유다 백성을 미워해가지고 멸하는 법을 만들고 죽이려고 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의 백성의 지도자 모르도개가 참 그 왕후로 들어가 있는 에서들 보고 말을 합니다. 야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너 왕에게 가서 저 하만의 악함을 좀 얘기를 해서 이민족을 좀 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에서드가 하만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이미 40일이나 됐는데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 데에 나간 때에는 왕이 그 금 규례를 내밀면 내가 살고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 법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모르도개가 말하기를 야 너는 꼭 가야 된다. 그렇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궁에 들어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니까 바로 금규례를 내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에스더가 그 당시에 지도자 모르도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런 말이죠. 같이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러면 여기에 규례를 어기기 전에 그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규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기를 부탁을 하고 자기가 또 가지게 되는 건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나갑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는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리다.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다. 세상이 나의 생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에서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을 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백성만 살릴 뿐 아니라 자기도 존귀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불임절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아주 순박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또 괜찮은 총각이 살아서 약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약혼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잉태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이 19절에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약혼하여 남자와 그런 사랑의 관계도 없었는데 너 애기 뵌다 그러봐요. 그 무슨 그런 인사가 있겠는가 그렇게 읽을 수 있지요. 그 이게 보면 마리아가 놀라 그래서 놀라 왜 놀랐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나 혼자 아기를 뵐 수 있다는 거냐? 또 놀라는 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또 세상에서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놀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남편 동의 없이 여기에 약혼자 동의 없이 잉태해버렸을 때는 그 잘못하게 되면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얼마나 음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만히 보면 고만 요셉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돼요. 나는 이 여인하고 관계도 안 했는데 애기 뱉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율법은 마리아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그 동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마리아가 동의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구원시켜서 교회 오게 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그냥 됐나요? 하나님이 선택해 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짐승 중에 제일 복 있는 짐승은 바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간 예루살렘에 들어간 낙이라 그렇게 보는데 그 낙이의 사건도 성경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그 새끼 양이고 매여 있는 양인데 제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타시겠다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할 때 주인이 보냈어요. 짐승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주인이 보내니까 존귀한 나귀가 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말씀할 때에 아멘하고 따라갈 때에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잖아요. 어부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불렀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결과 존귀한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베드로, 요한, 야곱은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고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야,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은 그 자기의 행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은 후에 나타나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불렀다는 걸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근심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거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근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때로는 선교사로 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고 주의 종으로 가는 것도 또 망설이고 요즘에 젊은 여자들, 청년들 보면서 어른 친구 목사님이 그래. 그 목사님 교회 여자들 많냐? 많다. 사모할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제가 물어봤더니 사모할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그래요. 힘든다고.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욕먹을 것 같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싫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이고 주의 종의 길, 선교사의 길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그냥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성하는 그 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를 포기하고 긍정에 받아들였어요. 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랬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을 때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는 능력이 있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반석에서 샘물 내는 능력이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 말을 착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주여 여종이 오니. 여종이 오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종은 명령에 죽고 사는 신분입니다. 종은 소유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분이 종의 신분이 주여 여종이 오니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정혼한 요셉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여종이 오니 정혼한 요셉하고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그 말로 인하여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잘 떠나갔죠.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 앞에 나왔는데 배가 불룩해서 나온 거예요. 어떨까요?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마리아에게 변화가 생겼지요.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함을 알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날 수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 그랬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인품이 좋은 사람.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 것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엄청 사랑한 걸로 이해가 돼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다툼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7장에 보면 1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말이 요셉이 보기에는 엄청난 허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그 이해되지 않아도 오래 참고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개입해 주셨어요. 그 아내하고 갈등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갈등을 하는 이유는 요셉은 마리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순수한 여인이 자기가 모르니까 불의한 여인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아내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싫어도 내가 나쁘게 생각해도 상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정죄하고 잘못됐다 그러지만 결국 자기가 무식해서 바르게 된 사람을 멀리하고 바르게 된 사람을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잠시나마 요셉이 마리아를 불의한 여자로 봤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은 마리아는 가만히 끊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모셔서 사랑하고 도와줘야 대상이라는 걸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불의한 여인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꿈의 현몽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잘 보살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 성탄과 기쁨의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한 줄 알고 이런 좋은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문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가문을 거룩하게 만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따라 살려고 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소신은 지혜로운 자를 괴롭힙니다. 잘못된 자의 소신껏 행동하는 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신 전에 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잘 준비하고 몇 주간 남았는데 성탄에 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말씀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